2087년 두 번째 날에 공연의 문을 여는 길놀이의 공연이었습니다. 길놀이는 앞서 짧게 설명해 드린 대로 예로부터 동네 탈춤단이 열리며 오늘 동네 탈춤단이 열립니다 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길놀이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따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개체 역할을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SBS 모닝와이즈에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중간 우정 송파TV에서 다양한 송파의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유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탈춤 공연이 있기 때문에 또 보다 자세한 해설과 설명을 또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송파 민속보존회 이병옥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민속보존회 부문 이병옥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회의 해설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이병호 선생님께서는 송파민속보존회에서 또 이사장으로 12년간 역임하셨고 지금은 또 고문으로서 우리 후배분들께 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송파 3대 놀이 명예보유자 인간문화재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선생님의 설명들 들으면서 또 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송파 탈춤 페스티벌 탈춤 공연을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 어떤 공연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제도 이 전국에 다양한 이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탈춤 종목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와 다른 또 종목들을 세 작품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 맨 뒤쪽에 가산 오광대라고 해서 가산이 어디인가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경상남도 좀 사천시,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거기 남이안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맞습니다. 그 사천 지방의 오광대 거기는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봉산탈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에서 매년 단원제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 벌써 천년의 역사 속에서 탈춤을 배우고 있는 관노가면동 강릉 관노가면동 이 세 작품을 초청하고 마지막 아까도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송파 3대문화 마무리로 필라리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놀이구의 또 송파 3대놀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다양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무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공연 가산 오광대 공연입니다. 선생님 가산 오광대는 또 어떤 춤인지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